다음을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분모에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.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겠죠. 루트 8은 2 루트 2가 되고 루트 16은 4가 됩니다. 그럼 분모에서 자, 루트 2 더하기 루트 3. 루트 2 더하기 루트 3. 근데 루트 4가 없죠. 근데 루트 4는 2이기 때문에 여기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를 나눠주면 2가 되고 이제 남는 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3. 2 루트 2 더하기 2가 되겠죠. 그래서 2가 루트 4로 바뀌면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잘 묶어주면 약분이 되겠죠. 그럼 뒤에서도 얘랑 똑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3. 그럼 얘가 얘일지 얘일지 하여튼 앞에 게 되겠죠. 그 다음에 2루트 2는 2가 루트 4 곱하기 루트 2가 되고 2는 루트 4. 루트 4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됩니다. 그럼 이 세 식에서 루트 2가 다 똑같죠? 루트 2, 루트 2, 루트 2. 그래서 루트 2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됐죠?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?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4. 여기와 여기와 이거 다 똑같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면서 남는 거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. 분자는 1.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2 더하기 1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고 분자도 루트 2 마이너스 1. 자, 합차 공식에 의해서 2 마이너스 1. 분모가 1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.